아, 22강 3번 환율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 이거 잘한다. 아, 내용 요약 1번. 뭔가 활기차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주요 경영을 붙여야 되는데, 2번.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그 영향에 적응할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있기에 충분히 적응할 수 3번. 있다.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한 환경에 대한 정의를 연결시킨 용어가 기후 정의이다. 기후 변화가 가져올 영향은 윤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가져오고는 시장을 말하는 것이다. 혹시 어휘 볼게요. fall. 이건 자동사입니다. 수동태를 쓸수 없다는 거 조심하고. 근데 face는 어디 어디에 직면하다. 이건 타동사란 얘기야. 그래서 뒤에 face at, face on 이런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be at risk of ing. 이건 뭐뭐 할 위험에 처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 몇 가지 핵심적인 어휘는 이렇게 좀 하면서 갈게요. 과거 분사는 비동사 없는 PP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는 뜻이지. 그래서 severely, 심각하게, compromised food production, 훼손당한, 손상을 당한 식량 생산, 그런 말입니다. 심각하게 훼손당한 식량 생산. 됐죠? 그 다음에 term 용어 그랬는데 used for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용어야. Framing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 을 만들어내는 내 사용하는 용어. 그것도 윤리적인, 정치적인 이슈 하나의 사건으로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틀을 짜기 위해 사용되어진 용어가 바로 환경 정의이다 이런 말. 환경 정의, 기후 정의, 그렇지? 자, 이번에 보니까 첫 번째 대 이후에 rely on이 어디 어디에 의지하다 이런 말이니까 동사죠, 동사.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대명사 주격이지, 그치? 자, preventive measures, 예방 조치. 특별히 어떤 것들이냐면 최신 기술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 관계대명사 주격 쓰였고 이번에도 보니까 rather than one, one이라기보다는 그랬는데 그 one이 어떤 거냐면 또 that 이후에 주어 안 나왔지. 순수하게 환경적이거나 또는 본질상 피지컬, 물리적인 그런 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뜻이죠. 순수하게 환경적인 또는 본질상 물리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거나 또는 그런 측면에서의 기후 그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는 것 얘기할 수 있겠죠. 3번에는 어순의 배열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문자 배열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equitable 동등한 sharing 그러면 분담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share over가 이제 무엇을 분담하다 그런 말인데 무엇을 분담하는지 both A and B 이렇게 나온 거야. A, B 둘 다에 대한 동등한 분담. 아, 이 단어의 배열이 좀 까다로워요. 자, 어떤 동등한 무엇에 대한 동등한 분담이냐면 기후 변화의 부담에 대한 분담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정책 개발을 정책 반응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 그 비용에 대한 또 동등한 분담. 이두 가지에 대한 동등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본문 들어가 볼게.
Effect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영향은 will fall, 닥친다, 닥친다. 떨어진다. 가장 심하게. 누구에게 심하게 닥치는 거예요? Upon the poor of the world. 전 세계의. The poor는 더 플러스 형용사지. 이건 가난한 사람 그 이런 말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닥친다 그런 얘기야. Regions such as Africa,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식량 생산, 물 부족 이런 것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지. 반면에 South, 남아시아,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해안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또 상당한 홍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지. 기후변화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은 식량 생산에 있어 굉장한 타격을 받고 물부족을 겪고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또는 남아시아 이런 지역의 해안 지방들은 또그 홍수의 엄청난 위험에 처해지고 이게 이제 기후변화가 가지고 올 불행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주로 좀 가난한 나라에 닥친다는 이런 얘기죠. 트로피컬 라틴 아메리카 열대 라틴 아메리카는 그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이 피해? 건조한 날씨로 인한 숲과 농경지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또, in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에서는 강수 패턴, 그리고 빙하의 실종, 강수 패턴의 비가 오는 그 패턴의 변화라든가, 또 빙하가 없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물의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경제적으로 조금은 취약한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나라들은 기후변화가 생기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런 뜻이지. 자, 이제 주어진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While 반면에 the richer countries, 좀더 부유한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May have the economic resources, 경제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어. 어떤 자원? Adapt to many of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영향, 다수의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뭐 하지 않고? Significant aid. Poorer countries will be unable to implement preventive measures. 상당한 원조도 없이. 됐지요? 상당한 원조도 없이 가난한 나라들은 여기 리더아웃부터 애드까지 묶어야 돼요. 자, 부유한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다수의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상당한 원조가 없는 상태에서 poorer countries, 더 가난한 나라들은 will be unable to, 뭐할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 implement는 시행하다 그런 말인데 뭐를 시행할 수 없어? 예방 조치를 시행할 수가 없을 거다 이거야. 특별히 어떤 조치들이냐면은 최신 기술에 의존하는 그런 예방 조치들은 취할 수가 없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사실 기후 변화의 주범들은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 아니거든. 부유한 나라들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기후변화가 위기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 나라들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면서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가져올 피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이거지. 가난한 나라들은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겠지. 그치? 자,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국가적인 빈부격차가 가지고 오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이 문제가
raises fundamental issues,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거죠. 뭐에 대한? 환경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야. In relation to 뭐에 관련해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힘의 영향력에 관련해서.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이야? 전 세계적인 규모의 환경 정책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힘의 영향력과 관련한 환경 정의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후 정의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은 어떤 용어이냐면, 지구 온난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때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만드는데, 윤리적, 정치적인 이슈로서의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기후 정의라는 개념이다. 얘는 순수한 환경 또는 본질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다. 이런 얘기. The principles of climate justice, 기후 정의의 원칙은 implies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느냐 하면, 자, 기후정의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거야. 자, 공평한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지. 자, 기후변화가 가져다주는 어떤 부담이나 짐 또는 정책 대응을 개발하는 비용. 이두 가지에 대한, 공평한 분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후 정의의 원칙이다, 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후변화의 주범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진국들. 그럼 그 사람들은 분담 비용을 더 많이 내야 될거 아니야? 더 많이 부담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생긴 이익으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부담하고도 남아. 근데 가난한 나라들은 아예 부담할 여유조차가 없어. 그럼 국제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잖아. 가난한 나라들은 계속 죽어라 죽으라고 하는 거고,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 뭐 살든 죽든 계속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때문에 기후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 이거지. 기후 변화가 가져다 주는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 겪어야 될 부담, 이거에 대한 짐을 같이 나눠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